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맡겨진 직분의 청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수신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보다도 은사가 풍성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급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미스테리였을 거예요. 저 동네에 교회가 설수 있을까? 왜냐면 고린도라는 교회, 그 동네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향락에 취한 동네였고, 또 죄악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부패하고 쾌락주의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도시인데, 그것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난 여러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갈라지는, 그래서 서로 패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들리던 싸움의 소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간접적으로 몇 가지가 본문 전후에 나와 있어요. 서로 쓸데없다 하지 말라 하는 거 보면 서로 간에 저는 쓸데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밥이나 죽내지,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높고 강하다, 너는 약하고 비천하다, 그런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을 때도 귀한 직분과 천한 직분을 나누고 서로 갈리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지체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 간에 서로 반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사회와 별반 다름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회 속에서도 어떤 조직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항상 강약이 나눠지고 귀천이 나눠지고 직분과 신분에 따라서 서로 갈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을 관계가 나눠지고 하나 되기보단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때는 역시 가족이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어떤 기업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가정에서 남매 간에 경영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일도 벌어지는 걸 봅니다. 서로 간에 좀 다른 사람들끼리 화합하지 않고 갈라져 싸우는 것, 이건 사회의 모습인데, 잘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세상의 이치인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죠. 하지만 은혜가 없은 가운데서 교회도 비슷한 양상을 띨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조직이 세상 조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12장 14절 말씀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직과 달리 교회 조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각각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은 지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손, 발, 뭐 얼굴, 얼굴에도 눈, 코, 입이 있고 내부에 장기가 있듯이 모든 것이 지체인데, 모였을 때한 몸을 이룬다, 이런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은 세상과 같습니다. 근본적 차이는요, 조직이 아니라 그냥 몸이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모인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아이 그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질적이지만 떨어질 수 없는 것, 바로 몸이지요. 교회 한몸된 사실을 성경 어떻게 비유합니까? 12장 15, 16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서 손발이 맞는다,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손발이 맞는다, 아니 발에 손대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손발이 맞는다는 뭔 표현입니까? 손발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무엇으로 걸어가느냐? 발로 걸어가지요. 그렇게 할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은 맞고 나머지는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중심축 역할을 해서 왔다 갔다 균형을 잡아줘야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손발만 활동합니까? 아닙니다. 눈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해줘야 손발이 따라가게 됩니다. 갈 때 거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뇌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위험신호가 있는지 귀와 눈이 감지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할 때에 어딘가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발로 혼자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될 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은사대로 헌신할 때에 교회란 한 몸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 뒷청소를 하는데 많은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100명 넘게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100명 넘게 와서 열심히 교회를 이제 곳곳에 먼지를 싹 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꽤 존중받는 분들인데 교회 와서는요 전부가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닥, 벽, 유리 이렇게 막 삼겨주느라고 하고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당신 이거 하세요 걸레 딱 쳐줘도요 나를 뭘로 알고 걸레를 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역할로 알아서 열심히 감당할 때에 교회의 묵은 때와 쌓여진 먼지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이고 오늘 나에게 맡겨지는 이런 일이니까 열심으로 감당하자 할 때에 교회 전체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운영되게 됩니다. 또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서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눈치채고 내 눈에 보인 거 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유리창 청소가 오랫동안 안 됐고 특별히 유리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야지 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 3층 바깥에는 보니까 그 흙먼지가 많이 나와 쌓여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바람 한번 불면 또 붙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살짝 청소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다 쓸어 담아갖고 모아놨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창을 닦으러 오니까 창 닦은 것이 훨씬 빛이 났을 겁니다. 뭐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없었지만 보면서 필요한 일이다 하면은 저는 그 즉시 행동하는데 아마 저만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를 시켰지만 이 부분도 해야 돼. 시키지 않아도 사다리도록 올라가서 작은 먼지라도 제거하는 모습 봤을 때 모두 그런 마음을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도우며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왔을 때 저희도 잘할 수 있겠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은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존재이고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름다운 교회 일원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모였을 때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저분이 감당해주고 저분이 감당 못하는 것을 내가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된 지체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 막 조화되려면 작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 있으면 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은 맞는 말이고 일면은 틀린 말이에요. 작은 교회 나름의 친교와 감당할 일이 따로 있고요 좀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 가운데서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작은 영역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분량에 맞게 교회에 맡기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긴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맡긴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열심 다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의 차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각기 달리 만드시고 직분도 다양하게 주시고 그 사람들 한자리에 모아놓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보세요. 지체를 몸에 두셨는데 왜 그 지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 것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히 배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히 받고 일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감사 대신 불만과 원망이 있다면요 자기도 잘하지 못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이 분량을 맡기셨다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면요 작은데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내 의도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모든 교회 활동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 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신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 다해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기초부터 활동까지가 분명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복음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이름으로 뭐 통일운동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가끔은 정치적 발언도 하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할 수가 있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제쳐놓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없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길 힘, 잘못된 정치 구조를 바꿀 것,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그릇된 행동과 가치관을 바꿀 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서 성장하며 그가 사명 따라서 이런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결국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이 늘 선포되고 그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항상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 안에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고 주 안에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 안에 성장하는지 항상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서 항상 주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셔요. 예, 그 사실입니다. 저 새로운 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봄 돼서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타고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참 기특하다 하면서 아유 이뻐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전 분명히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는 늘 헌 가지에서 나오더라고요. 헌 가지는 너무 장한 겁니다. 믿겠거니 하는 겁니다. 튼튼해가지고요. 세 가지를 받아들일 만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세 가지 이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 가지가 나도록 힘써야 되겠다. 목사가 이뻐하기 전에 내가 더 이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돌아보는 것 대신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분의 좀 서투른 것도 보아주고 그런 분이 곳곳마다 있다면요 저는 제 마음이 기쁠 뿐 아니라 얼마나 흐뭇할지 모를 겁니다. 목사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가지로 키워지고 그 가지에서 또 세 가지가 돋아나는 역사가 늘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보면요 항상 긍정적인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사람이 구원받아서 복받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이 늘 징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항상 부정적인 것 뭐가 잘못됐나 내가 지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내가 저걸 보게 한 것은 나에게 저것을 교정할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교회는 예배가 좀 지나치게 엄숙했어요. 기쁨을 표현하고 아 그런 것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가 몇 군데를 다니다가 그걸 보고 의아해서 물어봤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엄숙해요. 왜 그럽니까? 그때 한 분이 대표에서 대답했대요. 아 교회 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질문했대요. 아 그럼 선교사님 나는 어떤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대요. 우리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 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둘 중에 정답이 어디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둘 다 답이에요. 교회 올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숙연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또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참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에 기뻐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숙연하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춤추며 나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죄 가운데 찌든 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좀 낫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교회도 잠시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면 바이러스가 왔던 것도 뿌리째 뽑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믿고 더 열심을 내야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분위기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스도 하나만 들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온갖 정보를 취합해서 다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온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라서 지금 아직 치료제가 좀 개발 안 돼서 그렇지 우리 몸의 저항력은요 한 독감 정도 알면 3주 안에 항체가 생겨서 다 이겨낸답니다.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즉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것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폐를 심각하게 잠식해서 죽음이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좀 더 조심해야 되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다고 아무데나 다니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되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 너무 지나친 불안감에 잠시 당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연약한 사람이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진 힘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섬기며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갖고요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청지로 열심히 다할 때에 우리 모임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되는 거고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20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작게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이고요, 그 지체들이 모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였을 때, 내일모레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조그만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그 지방회들 50여 개가 모였을 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교회들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나라의 교회들이 모였을 때 온 세계의 교회,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정보들 나돌 때마다 교회가 왜 그래?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아직 성숙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 그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변화, 다른 교회 변화와 다른 직분자의 회개를 외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교회 한 지체임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성지에 가보니까요, 성지에는요 1000년 넘은 교회가 수두룩해요. 저는 1900년 된 교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온갖 핍박과 풍상을 겪으면서 견뎌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쪽 가보니까요 뭐 수백 년 된 교회는, 한 100년 된 교회는 얼마 안 된 교회예요. 3, 400년 된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교회도 고색 찬양하고요, 얼마나 역사와 전통인지 몰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렸다고 얘기하기는 아직도 좀 부족하죠. 이제 100년만 막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어른들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서 공부하던 시절에 거기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책이 출판되었대요. 그걸 보고 물었답니다. 한국교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읽어보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책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쓴 글이다 얘기했답니다. 그럼 한마디 덧붙였대요. 근데 이 책이 한글로 쓰였으면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이 글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이 사실일지 몰라도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영어로 이 책을 읽을 때 이 한 권만 읽었다면요 한국교회가 다 문제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므로 이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책은 별로 좋은 책이 아니다. 하지만 한글로 쓰였다면요 이런 부분도 있구나 반성하기 때문에 한글로 쓰였을 때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질문해 봤답니다. 영국교회가 한 100년쯤 되었을 때 영국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영국교회 100년쯤 됐을 때 영국교회는 정령 숭배, 우상, 미신이 짬뽕된 아주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 100년 전만 해도요 흑인이란 이로 교회에 마음껏 드나들지 못했고요 따로 앉았고요. 그게 차별된지, 차별이 좀 해소된지 불과 법적으로 한 5, 60년, 지금도 차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남아공화국 어떻습니까? 아파르트헤이트, 흑백 차별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 초기에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마녀로 몰아갔고요 재판에서 화형시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함부로 비판한다? 아니죠. 오히려 갓 100년 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며 지금까지도 성장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교회가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같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랑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상한 것들이 나와갖고요 이단도 나오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아픈 상처인 줄 알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책임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동일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강하여질 것이고 천하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복 받았네, 끝, 이게 아닙니다. 그러신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선포, 축복의 선언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멸망하려고 내가 간다, 확인하러 간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문제예요. 이 축복을 받았고 이 내용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반응하나 보려고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기도 아직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자 있을 거예요. 대신하여 중보합니다. 100명은 있을 거예요. 생각하니까 아예 100명 안 되는 것 같아. 50명은 있을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곳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징벌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가 점점 번지고 있어요. 여러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성격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우한시가 중국 내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가장 앞장선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곳의 선교사들을 속간해서 추방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전체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박해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사람이 사라졌는데 우리라도 기도해서 저 나라를 좀 도와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하면은요 그곳을 통해서 마스크도 보내주고 약품 보내주고 다 할 텐데 하도 많이 추방시키다 보니까 연결된 선교사가 많지가 않아요. 또 보내면은요 그 국가에서 검색한 다음에 다 몰수해갖고 쓴다고 그러니까 보내기도 어려워요.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곳에 아직도 숨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해소를 놓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도우면서 중국 사람 오는 걸 막자, 뭐 좀 그들을 좀 혐오하면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도록 중보하며 섬길 놀라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찬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복받고 잘 살라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을 뿐더러 지체로 섬기고 오히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분의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직분과 은사를 받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확장되어서 열방까지도 섬기며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세상이 지금 곳곳마다 질병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진 은사 따라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